행복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입니다. 입법가 있습니다. 맨 왼쪽은 부지의 신문법이다. 한 분들도 의견하다 요청하십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재도약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 주시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 나갑시다. 소프트웨어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보와 교육을 교육에서 확대하여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도 없다.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알림장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안 하게 전 세계적으로 뻗을 수 있는 씨앗이 발견될 수 있다.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체감이 된다. 그때까지 악착같이 누르고 늘어져야 합니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으로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저와 정부 공직자들 모두가 앞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최우선 순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2기 내각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